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고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었고 오늘은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이고요. 제가 꼭 한 달 전에 4월 10일날 영상 9분짜리 올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영상의 그 타이틀이 뭐냐 하면 복숭아의 고접으로 살고 플루어트 수양매실 접목 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봄에 자두 접목을 한 군데 해놨습니다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꼭 한 달 지났습니다. 저 위에 선단해가 지금 그 정중앙에 보이는 거, 그게 지난해 접목을 한 겁니다. 지난해 접목을 한 자두가 되겠어요. 자두. 내년이면 이제 많이 달리게. 네, 지금 보시는 영상 제일 위에는 두 군데 접목을 한 건데요. 요거는 수양매실을 접목을 했는데 아래쪽에는 돌아가시고 위쪽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맹아들을 제거를 해줄 거고요. 네, 접목 활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맹아들은 이제 전부 따주면 되고요. 그러면 양분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방 커지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는 전부 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다 했고요. 네, 이곳은 타원형 살고 세 군데 접목을 한 건데, 왼쪽은 돌아가셨고요. 두 군데는 아주 활착이, 접목 활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중에서도 한 군데만 사실 남겨놔도 되는 건데, 그대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나머지 맹아들은 보이는 대로 다 제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는요, 하단에는 4월 10일 날 공중에서 촬영이 아주 그 난해했기 때문에 접목하는 그 시범을 이 하단에 플로트를 접목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활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맹아나는 것들은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다 따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숭아에 지금 자두 살고 매실 플로트라는 거 접목을 했습니다. 물론 복숭아도 한쪽엔 그대로 남겼고요. 여기 정중앙에 보면 천도 복숭아 달린 게 보입니다. 이거는 원 복숭아를 일부 남겼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듯이 복숭아, 매실, 살구, 자두, 플로트, 바이오체리, 흑등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호환이 딱 되는 거예요. 수종 간에, 품종 간에, 어느 걸 공대로 쓰건 어느 걸 접수로 하건 간에 다 접목이 된답니다. 이렇게 크게 잘린 곳에는 도포 재치를 해서 터짐 방지를 했습니다. 네, 위쪽에 플루트도 활착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그 맹아들 제거를 해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접목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남는 듯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위에 저 선단에 잎들이 많죠. 줄기도 있고, 그래서 수분 증산이 활발하니까 여기 나무에 보면은 나무 터짐이 없습니다. 나무 터짐이 없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강전지를 했어요. 자,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뿌리는 활동이 아주 왕성하거든요. 기존 뿌리 그대로니까. 그래서 물 올림을 계속 올리는데 강전지를 했으니까
강전지를 했으니까 증산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올라오면서 이런 큰 그 대목들이 터집니다. 예, 볕에 이제 그 노출이 되면서 뜨거워지면서 속에서는 물올림을 계속하고 더 이상 배출이 안 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뻑뻑 금이 가고 결국에는 이제 감염되고 그곳으로부터 말로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수성 페인트 있죠. 수성 페인트를 일부러 이렇게 칠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인데 수성 페인트를 이런 그 목대에다가 칠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목대에 천으로 싸서 차광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그 전문가들 아주 그 나무 옮기고 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데 혹시 전문가들도 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물올림이 원활하게 되니까 전혀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은 물올림이 그 수분 증산을 받아줄 그런 가지가 적기 때문에 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